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서 출제되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고 있는 예제처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새 도큐멘트를 열고 작업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컨트롤 R을 누르고 눈금자 보기를 한 후에 작업 형태 참고하셔서요. 안내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려서 기차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20 그리고 9를 각각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지정된 컬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4에 17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기차 형태를 구분할 만한 큰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크기, 위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요.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할 때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가장 둥근 형태의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복사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배치했고요. 자, 가운데 정렬 선택해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둥근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부분도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나 위치 크기가 제대로 안 맞으면 바로 컨트롤 Z 언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창의 형태를 그릴 겁니다. 둥근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하나를 그리고요. 복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Alt도 동시에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반듯하게 이동해라. Shift도 나중에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흰색의 둥근 사각형으로 창문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셨고요. 앞쪽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은요, 삼각형으로 모양을 변형을 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 폴리곤들 사용해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툴 사용하셔도 되겠는데요. 자,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뀌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사각형의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허리젠탈, 버티컬, 보스 해서 가로, 세로상의 중앙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두개다한 지점에서 평균 위치를 구해주는 게 바로 보스라고 합니다.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네. 엘립스 툴로요. 그렇게 해서 6.5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다음에 크기가 작은 정원을 안쪽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컨트롤 Y 눌러서 이 중심점 X로 표시되어 있는 센터 포인트의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맞춰주시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안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중앙을 같이 하는 작은 정원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물론, Align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정렬을 하면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니까요. 네. 원을 그리고 선택을 해제한 후에 다시 센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배치하시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굳이 정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정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바퀴 형태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해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바퀴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퀴 형태는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네,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12mm를 입력해서, 바퀴에 큰 바퀴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순서대로 그려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해제하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 외부 클릭하시면 선택 해제됩니다. Alt와 Shift 누르면서 중심점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상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엘트 시프트 누르면서 더 작은 원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시된 색상, 휠 컬러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앞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20에 13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클릭해서요.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툴 사용해서 얼라인 사용해서 배치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이쪽에 고정점들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안쪽으로 점을 동그란 점을 드래그해서 위쪽만 더 둥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Y를 눌러주시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중앙에 배치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앞쪽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빼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사각형 그려서 중앙에 배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아래쪽에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로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같이 드래그 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앞쪽 기차 모양하고 뒤쪽 부분을 연결하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하시면 맨 뒤로 보내지겠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네. 위치 좀 맞춰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퀴 형태는요. 앞쪽에 그려져 있는 바퀴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바퀴 모양에 해당되는 정원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는데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되라 Shift도 나중에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Ctrl D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복사했던 간격과 나중에 복사할 간격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바퀴 형태가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인형 모양 캐릭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각각 수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 없앨 부분을 자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중앙 맞춰주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해주시면 위쪽의 형태만 남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Shift를 누르면서 하단 부분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눌렀기 때문에 수평선이 그려지겠죠? 네.
두 개를 선택하고요. 디바이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더블 클릭하셔서 하단에 색상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ESC 누르면 외부로 다시 편집 상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격리 모드에서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네요. 자, 위쪽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으로요. 타운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2, 그 다음에 3.5를 입력해서 타운 형태를 그리고 왼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배치를 했고요. 회전해서 변형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0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도로 회전해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를 할 겁니다. 리플렉트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윤곽선이 보이고요. 마우스를 중심에, 자, 놓여있는 중심에 오버했더니 이렇게 네모가 조그맣게 뜹니다. 자, 이 지점이 이제 이 둥근 사각형의 가로상의 중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지정하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컨트롤 Y를 누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격리 모드에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눈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Alt, Shift 눌러서 정렬을 하면서 네. 그려주세요. 휠 칼라는 검정, 스트로 칼라는 None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배치해 줄 거고요. 조금 크기를 줄일게요. 네. 그 다음에 나란히 옆으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SC를 누르거나 선택 도구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격리 모드 빠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룹으로 묶어줄 것도 없이 격리 모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할게요. 배치하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백에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차의 증기 형태를 만들고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기 모양은요. 그럼 보시면 원과 펜툴로 그린 오브젝트가 결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그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끝부분의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곡선 그리시고요. 클릭, 드래그 했던 점 클릭하시면 다음 방향으로 패스를 그릴 때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드래그에서 곡선 다시 한번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앤 후에 다시 드래그 하셔서 패스를 연결하시고요. 자, 이렇게 닫힌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합치기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보시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앵글은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색상 더블 클릭해서 컬러 스텝의 색깔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도 컬러 스텝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주죠. 네, 변형 툴 사용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70%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회전을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도로 회전한 다음에 배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그라디언트가 아닌 단일 색상 C20, M10을 적용을 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흐를 형태대로요. 펜툴로요.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리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이는 조금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곡선 패스를 그렸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글자에 패스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타입 툴을 눌러보시면 타입 툴이 있고 에어리어 타입 툴이 있고 타입 언어 패스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요. 세로 버티컬로 입력이 되는 걸 말하고 터치 타입 툴은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따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보시면 타입 툴을 설정하실 땐 여러분 마우스 포인트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하게 되면 가로로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요. 에어리어 타입 툴은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다릅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통 사각형으로 입력이 되는데 어떤 오브젝트 안쪽에 형태 안쪽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패스를 따라 곡선 패스를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하실 땐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자, 이걸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됐을 때 글자 제시된 대로 여러분 설정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타입 툴일 때 자, 열린 패스 위로 이렇게 마우스가 올려지게 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타입 언어 패스처럼 바뀌죠. 그죠? 요거 쓰셔도 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설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패러그래프에서 왼쪽 정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시된 폰트 타임즈 뉴 로만이죠. TIM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텍스트 타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즈 뉴 로만 볼드 지정해 주시고요. 17포인트. 네. 17포인트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때요? 글씨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 도구로 글씨를 입력한 후에 글자의 위치를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입력된 글자가 있는 패스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몇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 중에 하나에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글자의 위치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는 워터컬러 스트로크 3입니다. 네. 자, 기본 브러쉬는 없고요. 추가 브러쉬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이거는 미리 불러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요. 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부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아티스트 컨더바 워터컬러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 브러쉬 패널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서 제시된 워터컬러 스트로크 3을 지정을 하실 때 물론 여러분이 마우스 오버해서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바꿔서요. 리스트 뷰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로 한눈에 파악하기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른 찾아지지 않을 땐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브러쉬도 이 적용되는 선의 방향,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왼쪽과 오른쪽 모양을 보시고 지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물에서 왼쪽 모양이 이 브러쉬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네, 이렇게 수직선을 수평선을 그려주시는 거죠. 네, 수평선을 그리시고요. 여기에서 불러드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브러쉬 클릭하시고요. 색상은요. 네. 스트로크 컬러에서 제시된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터 컬러니까 수채화 브러쉬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 들겠죠. 자, 오렌지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실 땐 반드시 문자가 입력돼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그린 다음에 그려진 펜툴 시작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어떤 툴로요? 타입 툴 또는 타입 오너 패스 툴입니다. 타입 오너 패스 툴은 패스 상의 글자를 입력할 때 전용으로 쓰는 거고요. 타입 툴은요. 그냥 선택이 안 되어 있을 때 도큐멘트 상에 클릭하거나 드래그 또는 선택된 오브젝트 안쪽 또는 윤곽 부분에 배치를 했을 때 포인트가 달라 보였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